우리 가운데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여러 가지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고난은 지금도 진행형이 되어서 이 고난이 계속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 이제 12월이라는 한 달을 남겨놓고 있는 2017년 11개월 동안 우리 지난 한 해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웃기보다는 늘 근심하는 시간이 많았을 것이고 때로는 걱정과 마음을 졸이면서 한 해를 어느덧 보냈는지 모릅니다. 믿음 안에서 찾아온 이 고난, 힘들고 어려운데 사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때때로는 자금이 부족할 때 누군가에게는 손을 내밀고 돈이라도 빌려야 되는데 빌릴 곳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내 곁에 도와줄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속수무책이라는 이 단어 앞에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린 지나간 한 해 동안 그리고 평생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삶의 현장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내게는 가진 돈도 없고 나는 배운 지식도 많지 않고 모든 것을 돌아보았을 때 최악의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오늘 시간 말씀을 들으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일어나시는 믿음의 강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인류 역사 속에 성경 기록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불같은 시험 속에서 그러나 그런 몸부림을 쳐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스스로 일어나서 그런 강한 자가 되었을 때에 역사의 위대한 인물로 그런 존경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 자손들은 오늘 이 시대에도 그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야곱의 일곱 번째 아들인 가디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 사람의 태어난 배경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에 관하여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가디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아의 시녀, 몸종인 실바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야곱의 후처입니다. 이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는데 가디라고 했습니다. 이 가디라는 말은 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가디라고 지은 것은 너는 복되도다 이렇게 해서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복이라는 이름이 가디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행운, 행복, 축복이라는 의미로도 이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 그 시대의 가정의 관습을 역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처의 아들과 후처의 아들은 신분상에 극심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본처의 아들들은 아버지와 함께 같은 자리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후처의 아들들은 아버지와 함께 겸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당연히 이 어머니 실바라는 여인은 레아의 몸종인데 노예라는 말이 적절할 것입니다. 노예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종의 출신입니다. 종의 출신이 어느 날 부인이 되었습니다. 이 몸에서 아들은 태어났지만 항상 고개를 들지 못하고 늘 기가 죽어 있어만 했습니다. 늘 아들 간에도 늘 차별이 따랐습니다. 자연히 이 가디라는 아들은 태어나서 철이 들면서 주변을 살펴보았더니 자신의 어머니는 몸종 출신이었습니다. 본처의 아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를 것입니다.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변을 돌아보면 나보다 좀 더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사회적으로 많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나보다 많은 세상 지식을 가지고 있는
화려한 프리필 가진 사람들 보면 부러워합니다. 상대적으로 나는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열등감에 사로잡혀버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9절에 이 갓에 대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갓은 군대가 뒤를 추격한다고 했습니다. 갓의 뒤를 군대가 추격을 하고 있다 했습니다. 쫓아온다 했습니다.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늘 쫓기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9절은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역전이 되어버립니다. 반전이 됩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그런 그렇게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늘 우울했는지 모릅니다. 그의 생활은 늘 어두운 생활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 인생이 완전히 반전이 되어서 쫓기는 자가 쫓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은 오늘 가득에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미약하게 출발했습니다. 불행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화려한 인생으로 그런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삶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2018년은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우리는 그 시간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지나간 시절에 암울했던 그리고 우울했던 슬퍼하며 근심하며 눈물 흘리던 그런 시절이 아니라 분명 2018년은 내게 대망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비전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드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너는 늘 쫓기는 생활을 하겠지만 어느 날부터 인간은 너는 역전의 반전의 인생이 되어서 너를 쫓는 자들을 네가 대신 쫓을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근거하고 있을까요? 다시 성경은 이렇게 이 가드에 대해서 정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8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슴에 보석을 달고 나갑니다. 보석을 달고 나가는데 그 보석 가운데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를 달고 나가는데 이 다이아몬드가 어떤 것입니까? 세계에 지역이 다르고 국가가 다릅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사상, 이념이 다 달라도 공산주의 국가이든 민주주의 국가이든 아프리카이든 아시아이든 유럽이든 모든 사람들은 다이아몬드를 가장 귀한 보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석을 다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가슴에 이 보석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출애굽기 28장 18절에 홍마노라는 보석이 나옵니다. 이 홍마노 보석이 다이아몬드입니다. 금강석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보석이 누구를 상징하냐면 갓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갓을 다이아몬드로 보석으로 비유하고 있을까요? 이 다이아몬드는 갓을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어떤 것일까요? 모든 보석 중에 가장 강한 보석이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보석은 캄캄한 밤에 빛이 하나도 없는데도 진짜 보석은 다이아몬드는 갖다 놓으면 빛이 납니다.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은 두 가지 지금 학설이 있습니다. 한 가지 학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지하에 500km 내지 700km 내려가면 용암이 흐르는데 마그마라고 합니다. 이 마그마가 지층을 뚫고 올라올 때 지면을 뚫고 올라올 때 화산이 됩니다. 폭발할 때 그 순간은 엄청난 열과 그리고 고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생성되는 것이 다이아몬드가 생성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불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다이아몬드입니다. 또 한 가지 학설은 우주에 있는 운석이 지구로 떨어질 때 지구 표면과 충돌할 때 일어나는 엄청난 고온과 고열로 말미암아 불 속에서 이 다이아몬드가 생성된다고 합니다. 어느 학설이든 두 가지 학설 가운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불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석이 엄청난 강한, 아주 단단합니다. 쇠붙이보다 더 단단합니다. 지금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공업용 다이아몬드로 쇠를 자릅니다. 쇠붙이보다도 더 강한 돌이 다이아몬드입니다. 오늘 왜 갓을 다이아몬드로 의미하냐면 불우한 환경, 아무도 주변을 돌아보면 자신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스스로가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이아몬드같이 강해졌습니다. 어디에서 강해졌습니까? 불 속에서, 이 고난의 불 속에서, 견딜 수 없는 이런 불같은 시험 속에서 그는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다이아몬드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강해져야 됩니다. 지금은 생존 경쟁의 시대입니다. 총칼 없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기업에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하는 같은 동료 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합니다. 경쟁에서 도태되면 그 기업에서 탈락될 수가 있습니다. 퇴출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업도 그 분야의 경쟁입니다. 경쟁할 때 누가 이깁니까? 강한 자만 이깁니다. 모든 인생은 반드시 앞에 난관이 있습니다. 수없이 겹겹이 겹겹이 난관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마치 육상 경기를 하다 보면 허들 경기가 있습니다. 이 허들 경기는 계속해서 장애물을 놓아놓고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하나의 경기인 허들 경기와 같습니다. 하나 넘어갔더니 또 장애물이 또 기다립니다. 또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중간에 넘어지거나 주저앉아버린 사람은 결승점까지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오늘 강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이 갓은 스스로 강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런 스스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인생 삶 속에서 지쳐버린 그 삶의 현장에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붙드세요. 우리 주님 붙드시면 반드시 나는 성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어두운 곳에서 빛을 냅니다. 오늘 이 다이아몬드는 무엇을 좋아합니까? 불을 좋아합니다. 불 속에서는 더 빛을 반짝거립니다. 빛을 내는 이 다이아몬드, 주여 나는 고난이 왔을 때 진정한 다이아몬드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갓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계속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갓의 자손들은 다 용사들이요, 용사라고 했습니다. 싸움에 익숙한 자들이요, 그들의 얼굴은 사자요, 그들의 발은 산의 사슴 같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갓의 자손들은 강인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다 용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싸움에 익숙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그 고난에 익숙한 사람이 되셔서 그것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은 사자 같다 했습니다. 이 사자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당당합니다. 절대 겁먹지 않습니다. 이 사자는 얼마나 용맹스럽고 얼마나 강하냐면 코끼리를 공격을 합니다. 악을 공격해서 이깁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전투적인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을 가지라. 도전을 하라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갓은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나갑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0절은 이 갓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갓은 광대하며,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갓은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누가 광대하게 하십니까? 이 광대라 말은 지경이 끝없이 넓혀지는 걸 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한 자가 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그 지경을 넓히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에서 한두 번 실패를 경험 안 한 분들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실패를 경험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주저앉아 있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기죽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은 광대하게 하시며
광대하게 하신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갓은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성경 강좌입니다.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을 가리켜 암사자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공격성이 강한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난 그 환경이 아무리 불우하고 우리 어머니가 몸종 출신이라 할지라도 절대 이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시대에 가장 기도가 강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역대상 12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 갓을 가리켜서 그렇게 기죽고 살았던, 그리고 본처의 아들 앞에 이 사람은 잘 나서지도 못하는 이런 신분의 후처의 아들이 성경 강좌기를 역대상 12장 14절에는 이 사람은 군대 지휘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군대 지휘관이란 말은 모든 군대의 사령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가장 앞에 세우십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5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 갓의 자손들에 대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 중동의 그 지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5장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갓의 자손들에게 주신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바산 길라시라고 했습니다. 바산 길라시며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또 어떤 곳이냐면 사론 평야라고 했습니다. 모든 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산이란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중동에 가면 해발 770m 고지에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평원입니다. 중동에서 가장 과일 생산이 유명한 곳이 하나 있습니다. 바산 길라시에서 나오는 과일입니다. 이곳은 엄청난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거름을 주지 않습니다. 씨만 뿌려놓아도 오곡백과가 무르익습니다. 바로 이 끝없이 펼쳐지는 이 바산 길라시를 갓 자손들에게 하나님 축복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강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믿음으로 얘기한다면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 환경을 보면서 결코 좌절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암사자 같은 이런 용맹성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와주시고 갓같이 축복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또 보게 되면 이 샤론 모든 덜이 어디냐면 샤론의 모든 덜은 샤론의 평야를 의미합니다. 실질적으로 저 중동에 가면 이 샤론 평야가 얼마나 넓은 평야이면 그 면적이 80km라고 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을 그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민수기 1장 25절은 이 갓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된 이 자손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 나이 20세 이상의 남자가 갓 자손들이 4만 5,650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민수기 1장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엄청난 자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지 못했다는 대한 이 불만보다는 이런 것 때문에 나는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지 못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계십니다. 그분을 내가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좌절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는 결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홍해바다 갈라냅니다.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홍해바다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길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에즈 운하가 있는 이 홍해바다 길이가 2384km입니다. 홍해바다의 넓이가 240km입니다. 평균 수심은 약 490m입니다.
이 홍해바다 가장 깊은 곳은 2212m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2384km를 하룻밤에 갈라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가슴 품어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이 내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진정으로 이 시대에 가장 갓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 중에 최고의 보석, 하나님 가슴에 품고 나를 안고 나가시는 이 대제사장이 안고 있는 이 다이아몬드는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에 대제사장 바로 예수님이라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그분이 다이아몬드를 품는다는 것은 다이아몬드 같은 강한 갓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가슴에 품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우실 때에 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이 흘리는 눈물이 슬픔의 눈물이 다시는 내 눈에서 하나님 마르게 하여 주시고 괴로워서 우는 눈물이 아닌 너무 감사해서 기뻐서 은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디모데 후서 성경 말씀 2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에서? 은혜 가운데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부활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우리는 망해도 다시 흥하겠고 힘든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시는 2018년 신년 새해가 우리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찾아가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만드시는 것은 주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님 손에 잡혀야 됩니다. 잡히면 하나님은 각 시대에 모든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린 목동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이 골리앗은 어느 정도로 강한 사람이었느냐면 거인 이 골리앗은 당시에 이스라엘 왕인 사울 왕의 창의 명수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못 이깁니다. 이스라엘의 온 군대가 다 동원했는데도 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소년 이 다윗이 시냇가에서 돌 다섯 개를 주워서 주머니에 넣고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뭘 선언합니까? 세상 너는 육신의 힘만 믿고 나오는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돌 하나를 던졌는데 이마에 명중하소 쓰러져 버립니다. 이 다윗은 겁내지 않습니다. 강한 믿음을 가집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따라하세요. 요셉도, 야곱도, 다윗도 그게 하세요.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두 사람만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무서워서 가까이 오질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한 편인 것을 알면은 잡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십자가 밑에 따라온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한 사람이 왔습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 학자들은 사도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이 한 사람만 주님 십자가 밑까지 따라왔습니다. 이 사람 로마 군병한테 잡히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담대했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열두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는 스스로 자살했고 나머지는 열 명이 다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 사도 요한은 죽지 않고 100세가 넘도록 그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존하게 하시면서 성경 마지막 책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오늘 말씀들은 전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다이아몬드가 되십시오. 가장 강한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무엇이든지 환경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두려움에 차도고 염려하고 불안이 올 때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면 반드시 내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한 사람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게 되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공회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회원이란 말은 유대인들의 공회원은 오늘날 국회의원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정치가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처형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시신이 내려왔을 때 아무도 거두지 않습니다. 그때 이 아리마대 요셉이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빌라도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 자칫하면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은 이 정치가로서 그런 권력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한패인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당당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리마대 요셉을 축복하십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7년 한 달 남았습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 그리고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어려웠던 걸 다 정리하시고 이제는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12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재기할 수가 있습니다.